아하, 백설아 요일 착각했네요. 아, 코트 황제님, 방송 보면서 한우 꽃갈비살 먹으니 이거 정말 꿀맛이네. 한우 중에서 제가 참 최근에 맛있게 그 먹었던 거는 이제 안창살이라고 합니다. 안창살. 예. 안창살이 이렇게 그 어디에 있는 부위냐? 내장들이 그저 있는 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라서 약간의 그 꼬릿꼬릿한 향이 나는데 그 갈비뼈 7번 갈비뼈와 13번 갈비뼈 안쪽에 붙어 있는 그 두꺼운 예, 횡경막이라고 있어요. 횡경막. 이 횡경막에 있는 이 부위예요. 그래서 이 내장이 붙들고 있는 근육 같은 그런 곳인데 이소 내장 특유의 그 꼬릿꼬릿한 향이 고기에 배어 있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 안창살. 예. 저는 안창살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요즘 곤약 토크 많이 하네. 이게 곤약이야? 야, 이 시벌러마. 그럼 무슨 대화를 해야 전혀, 어? 곤약이 아닌 것이냐? 어? 너도 조만간이다. 장인어른 앞에서 고기 지식으로 가오잡다가 숨도 못 쉬고 갈굼당하길 기원합니다. 아, 근데 주영이 아버지 아직 못 곤약국이라 한 집이 뵀잖아. 소고기라고는 우육탕 고기 조각 먹은 게 전부.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말쯤에 상견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지방과 지방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주영이 어머님은 이제 뭐 영상으로 봤으니까 뭐좀 친근하죠. 근데 이제 아버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전혀 모르다 보니까 긴장 많이 되시겠네요, 형님. 상견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절차들이 완성이 돼. 식장도 잡아야 하고 날짜도 잡아야 하고 또 이제 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 하고 집은 어디로 가야 하고 이런 큼지막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양가 부모님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상견례부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견례는 절대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고 모르셔야 될게 있는 거죠. 그거 외적으로는 웬만하면 다 여러분들한테 프리하게 다 공개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나는 결혼식을 하더라도 완전히 정식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딱딱딱딱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해. 모든 계획은 다 주영이가 짜는 것이고. 상견례 식사 자리에서 눈 모아드려 봐.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상견례 할때 불락방구 제발 껴줘. 미친놈들이야? 방송에서의 내 상견례 모습이 무슨 일인데, 형님? 실제로의 내 모습으로 착각하는 거야? 미친 소리들 하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비영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저. 신혼여행 첫날 밤도 방송 길거죠? 아니지. 버스킹은 언제 하는 거야? 형 계란 썩어가는데. 결혼식 전까지 머리 기르자. 예전에 슬링백하고 정장 입고 주영이랑 찍은 사진 봤는데 이쁘더라. 버스킹 할때 지금 다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곳에서 화영의 방출에 불만을 가진 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소속사를 향해 달걀을 던지는 팬.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분노한 모습이었는데. 중간부사가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의 방송을 좀 저는 오래 봤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더러운 돼지 새끼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계란 한 판을 썩혀와서 손수
저에게 저 사람 저 돼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개새끼잖아요. 생긴 것만 봐도 존나 열받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더 빡치네요. 적은 저딴 토막 새끼가 통수 놀이를 진행 한다니. 중입니다. 내가 왜저 새끼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웃기웃기웃 어깨에 들썩거리는 거 존나 골받네. 정확하다고. 실제로는 저거 화영이 정치한 거라고. 알게 뭐야. 티아라 멤버들은 내가 봤을 때한명한명다 기가 셌어. 다들 약간 자기 달란 맛에. 그래도 굉장히 좋았던 그룹이었는데, 지금의 블랙핑크처럼 멤버 한명한 명마다 다 어떤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 입지가 있었던 그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 워낙에 그 당시에 이뻤으니까. 그지?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다방면으로 활약했던 그룹이 바로 티아라였는데, 그러니까 이 걸그룹이고 보이그룹이고 성공하려면은 멤버 한명한 명마다 입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제 기준 블랙핑크에서 제니 로제 말고는 매력 없는 것 같던데요. 받쳐주는 그런 멤버가 되면은 겉돌게 돼. 그런 아티스트로서 인생은 한 번뿐인데 20대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누구 받쳐주면서 살고 싶겠어? 그런 데에서 불화가 나는 거야. 모두 다 균일하게 사랑받을 수는 없는 거니. 그래서 어떤 그룹 하면은 누구 원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스 A. 수지 원툴이었잖아. 그런 대참사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멤버 한명한 명이 골고루 사랑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소녀시대가 밸런스 잘 맞추었지. 그치, 자기들끼리 어떤 그 응집력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좀 나름대로 사이들이 굉장히 좀 밀도 있고, 그래서 소녀시대는 그래서 오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치, 불핑이 너무 사기긴 해. 불핑이 말도 안 되게 좀 사기긴 해, 진짜로. 진짜로. 마우스 왜 이러냐? 뭐야? 껐다 켜봐야지. 된다. 아우, 쉰트름 나와서 미안합니다. 아우, 속이 계속 쓰리네. 이거 내가 봤을 때 김주영이 그 장어에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냥 먹지 말걸. 돈 아까워가지고 나다 집어 처먹었지 뭐야. 형님 직속 선배 속 쓰린 원더걸스 거. 조합이 어땠나요? 뭐 원더걸스도 나름 밸런스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기의 밸런스가 선예 예은. 근데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조금 아쉬웠지. 소희 선미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멤버에서 조금 약간 좀 뒷전 느낌? 좀 어떻게 좀 약간 무슨 취급이라 그러지? 뭐 무슨 취급이라 그러지 그거 보고? 쩌리 취급. 맞아 맞아. 개 취급이 아니라 약간 병풍 쩌리 느낌이 들었던 멤버가 내가 봤을 때 원더걸스에서 예은이었던 것 같아, 예은. 그래서 지금 페미로 흑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지 않았나. 혜림 같은 경우야 맨 마지막에 합류했고 어떻게 원더걸스라는 그 그룹에서 이렇게 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지. 이미 내리막을 탔었어 원더걸스는.
고점이 굉장히 빨리 왔었고 그랬었지. 근데 또 그놈의 또 JYP 그 미국 병을 못 버려갖고 그러게 된 거지. 맨 마지막에 합류해가지고 잘 나가던 그룹도 있었어. 카라의 허영지. 뭔 소리야. 카라도 완전 에이징 커브 오고 그러고 이제 내리막일 때 새로운 멤버가 합류가 되고 그런 거거든. 새로운 멤버가 합류되고 나서 잘 되는 그룹은 사실 많지가 않아. 초창기에 조금 약간 구조조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완전체 돼갖고 이제 딱 가는 잘 가는 그런 그룹은 슈퍼주니어나 그런 정도는 있었어도 그치. 어떻게 보면 저점 다지기 같은 느낌이지. 새로운 멤버를 넣는다는 거는 아주 말 잘했어. 니콜 요즘 뭐하냐고. 몰라. 미국 가서 살지 않을까? 한국말도 좀 서툴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멤버가 잘 나가고 잘된 그룹은 좀 있다. 여자아이들, 위너, 뭐 슈퍼주니어도 그렇지. 그 중국 애들 들어오면 항상 이게 통수 까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막 그랬잖아. 유령 만들어 버림. 황제님은 할로윈데이 때 일정 있으세요? 할로윈데이가 언제지? 10월이야? 10월 30일, 31일. 뭐 없어. 할로윈데이 때 뭐 하겠어. 아, 할로윈데이는 솔직히 나 같은 아싸들한테는 약간 그 발작 버튼 같은 날이야. 할로윈데이는 인싸들이 즐기는 서양 문화를 가지고 온 그런 인싸들의 놀이터 아닐까? 근데 뭐 이태원 가고 뭐 하고 하겠지. 아, 그냥 그날 뭐 바이크나 타고 가가지고 씨 이태원에서 스네칭이나 존나 갈길까? 인싸들 시끄러우라고. 그날 이태원에서 야방해주면 안 될까요? 전국에 핫한 누나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날 주영이가 가만히 있겠어? 이태원에서 내가 빨빨거리고 그냥 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인터뷰 따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겠어? 만약에 JYP 데뷔했었으면 지금 뭐하고 있었을 것 같아? 나는 JYP 뿐만 아니라 YG, SM 그런 기획사 쪽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왔었어. 연기 쪽이나 나무 액터스라든지 이런 데서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어 원래. 미국 진출 미국 진출 같은 그런 초대형 어떤 그 싱어송라이터로 나를 이렇게 쓰려고 했던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지. 연기도 곧잘하지. 피지컬 좋지. 눈빛 좋지. 애티튜드 훌륭하지. 노래 훌륭하지. 육각형 그 자체였지. 가져와 윤씨. 안 믿네 다들. 지금은 얼굴이 육각형인데요. 언젠간 내 진가를 알게 될 거야. 아우 또
시작이네. 시벌련 행어 펀치로 후두부 가격하고 싶다 진짜. 동기규 동남 동성대 발연기. 라이프야. 그 할배 과자 좀 가온나? 아, 할배 과자요? 호찬이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땅어님 감사합니다. 100개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도샌드도 가온나? 문도샌드야? 근데 저거 실온에 보관하고 하면 한 달은 먹겠더만 뭐 저거 사온지 뭐 어? 보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저걸 다 안 먹었냐 저거 안 버리냐 이러는데 그 다들 너무 그 유통기한에 크게 좀 저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아무 이상 없다니까 먹어도 유통기한 지났다고 막 갖다 다 버리는 거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유제품만 아니면. 맞아. 문도샌드 가운데 땅콩 바다 그 밑에는 바다. 졸라 부드러워. 잘못 처먹고 똥클이 지리게 나서 휴방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쉽게 이같이 뭔 유통기한이야 키우키우 배 아프면 된장 좀 먹으면 그만이야. 그럼 아니 집에 있는 향수 나 지금 조말로만 다섯 가지 넘게 있었거든. 요만한 거 쬐끄만 거 하나가 뭐 몇십만 하잖아. 근데 존나 큰 것도 있고 그랬는데 내 방 화장대를 막 이렇게 보더니 버릴 거 다 버려야겠다고. 이것도 내조의 일환인가? 향수를 엄청 내 지금 향수 선물 많이 받아갖고 향수가 집에 존나 많아. 비싼 향수들. 근데 유통 뭐 이렇게 또 쓱 보더니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갖다 싹 다 갖다 버린 거야. 좀 아까웠어. 향수가 유통기한으로 있다니까.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피부에 쓰는 건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라 그냥 안 쓸 거잖아. 자리만 차지하고. 근데 향수는 사실 옷에다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난 향수를 이렇게 목 이런 데다 막 뿌리면 좀 그렇던데. 안에다 한번 칙칙 뿌리고 가슴팍이나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 입고 아우터에다가 칙칙 뿌리고 그리고 내방 갈기면은 아 한참 가. 난 그렇게 하는데 향수 이번에 다 갖다 버렸다니까 주영이가. 좀 아깝더라. 한 번도 안 써본 향수도 있었는데. 이래서 선물은 돈으로 받는 게 최고야. 아니면 상품권이나 인정? 맞지? 어떤 선물들은 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주영이 아버님한테 전화로 허락 받았냐고? 허락 받았어. 나는 엄마랑 누나가 가까이 사니까 실제로 얼굴 보고 허락 받았고. 팬카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개를 내가 그 아 씨발 딸배 새끼들
접해야 되는데 저 개새끼들. 맞지? 진짜 인천에도 딸배원터 한번 소환하고 싶다. 어? 개 상렬어 새끼들. 어... 이거 봐. 딸배헌터가 무서운 딸배들. 오늘부터 딸배헌터라는 유튜버가 법규 위반 오토바이 촬영 후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딸배헌터 참고하세요. 더럽지만 딸배헌터 개새끼 돈벌이 대상이 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뽀삐 타고 나가서 기강 잡자. 오늘은 먹방 없어.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지구인이 공부하러 간다고. 아유 진짜 기관사로 합격해서 나도 좀 태워줘. 기관사 옆자리 한번 앉아서 가보고 싶다. 태워줘. 지구인 300개 너무 고마워. 공부 열심히 하고 졸리면 네 싸대기를 때려. 네 뺨을 때리라고. 알겠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방도 너한테는 사치야. 너 기관사 되고 싶지 않니? 기관사가 돼야 되지 않겠니? 기관사 돼서 어? 결혼시장에서 기관사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남편의 직업이야. 꼭 됐으면 한다 나는. 진짜 알겠지? 공부하다 졸리면 싸대기 때려. 네 뺨을 때려. 알았지? 그래 이 밤은 사치지만 돈만 주고 나가서 공부하자. 그렇지. 와, 진짜 미친놈들이네. 와. 아, 나 뒤에서 저 면상 찍잖아. 내가 왜 치는 거야? 왜 때려? 방금 잠깐만. 잠깐만. 보자는 거. 왜 때려?
웹툰이야 웹툰이야 야 솔직히 잘 떠라 이 X놈아 야야 또 죽어 이 X야 또 죽어라 이 X야 또 죽어 이 X야 아 X야 또 죽으라고 X야 발성 야 잔디야 X놈아 와 왜 여기서 경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아? 불법 구조 변경, 불법 등하류 장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잖아. 그리고 뭐 번호판 없는 거는 잡을 수 있어 현행범으로. 번호판 없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고 헬멧을 안 써도 잡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근데 불법 등하류 장치와 불법 구조 변경은 소음과 불법 LED 오징어 잡이배처럼 하고 다니는 개새끼들 있잖아. 형형 색색의 이 LED 장치로 무장한 딸배들 얘네는 경찰이 못 잡아. 구청 같이 와가지고 구청 직원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거야. 구조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또 해봐. 엔단으로 놓고 RPM을 쫙 땡겨갖고 소음 측정기로 1m 뒤에서 검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소음이 105dB이 넘어갔을 시 이거는 불법 구조 변경인 거지. 서류로 받았는데요 한 거는 이제 소음기를 갖다 뺀 거고 그 마우라에서 그 경우가 있고 불법 등하류 장치는 이제 그냥 LED 저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 구청 직원들이랑 나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안개등 불법 안개등 허가 받지 않은 그런 거야. 그래서 잡기가 힘든 거야. 복잡하지 절차가. 아니 나 바이크 타니까 내가 알지. 저도 마우라 구입하고 달아놓으면은 바로 저기 그거부터 해요. 구조 변경부터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서류가 있고 105dB이 넘는지 안 넘는지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해야만 그 서류를 발급해주거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배기 튜닝을 했다라는 인증인 것이지. 근데 이거는 비단 솔직히 바이크 문제만은 아니야. 시끄러운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어떤 그 소수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좀 있어. 이거 팩트야. 운전 족같이 하는 차들도 많고 불법 배기 튜닝한 자동차들도 많아. 양카 새끼들. 불법 튜닝한 차들도 엄청 많다고. 아마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을 거야. 근데 단지 탈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좀 그런 것도 있지. 아니 아무리 엑셀을 갖다 쳐 밟아도 제로백까지 가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 보이는 차가 우왕 바방방방방방방방 이러 가는데 존나 시끄럽더라고. 미친놈들이 많아서. 또 편나누네. 뭘 편나누? 편나누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바이크 타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획일화된 어떤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인 거지. 이 씨벌려나. 어? 나도 차 타고 나도 바이크 타는데 개새끼야.
전체 자동차 대비 양카랑 전체 오토바이 대비 양아치 오토바이로 따지면 오토바이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을까요? 이거 내가 진짜 맞아요. 오토바이가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그냥 기본 머플러로 다니면 아무리 땡겨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어그로는 확실히 양카가 훨씬 더 높아요. 에? 어그로는 양카가 훨씬 높아. 진짜 소음은 걔네들이 더 심해. 진짜 이거 팩트야. 양카 뒤에서 한번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은 짜증이 그냥 어. 그래? 아, 나는 내가 바이크한테만 이렇게 뭐 편견이 그러니까 뭐 그 바이크한테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닌데 양카드 소음이 너무 시끄럽더라고 나는. 그렇다고 뭐 딸배들 불법 튜닝 그 짭 마우라 이거 뭐 알리빨로 막 어? 몇만 원짜리 사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존나 시끄럽게 다니는 거 그거 듣고 내가 아 소리 좋네 이러겠어? 맞아. 근데 그 나물에 그 발 삐지. 형도 어쩔 수 없는 딸배였구나. 내가 어떻게 왜 마음대로 생각해라. 바이크 타면 바이크 타면 딸배라 그러는 거지 뭐. 아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네. 정신이 바짝 드네. 너 이거 탈 줄 알아? 콜드브루? 그거 어떻게 타나요? 일단 저 원액은 있는 거 봤는데. 대충 타볼게 제가. 그래. 네. 대충 타봐. 조금 넣고 그다음에 물 넣고 쓱싹싹 하면 되는 거. 헤이즈넛 넣어드려요? 아니 아니 아니. 없이요? 아 콜드브루 개 맛있네. 오늘 오슈 늦게 시작하네. 오슈? 오슈 뭐 중요해? 매일 해야 해? 웃음 좀 달라고? 아 비율이 나와있네. 아 내가 재미없게 했나? 방송을? 어 진하게 마시시나요? 아니? 부드럽게요? 근데 4비율이구나. 곤약 토크의 향연이야. 소통하지 말란 얘기네. 소통을 하지 말란 얘기야. 오늘 뭐하고 오셨습니까? 뭔가 축 늘어져 보이네. 아니요 축 늘어진 건 님 불알이고요. 예, 저는 축 늘어지지 않았어요. 예. 커피 마시고 그러면은 시작합시다. 뭘 할지. 네가 사줘. 프리한 닌게나 우리 집 주소 알려줄 테니까 네가 좀 사 줘. 집에서 커피 좀 타 먹게. 사줘. 사주면 좋잖아. 주소 보내줘. 아 진짜? 그 플러스 친구로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해줘. 해? 줘. 아 근데 너 커피에다 마약 탈 거지? 요즘 남이 주는 음료, 남이 주는 음식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던데? 마약 탄다고? 절만 똥 넣어서 보낸다. 제가 김이상 공유해볼게요.
말고 새거 미개봉된 거 보낼 거니까 주적 떨지 마라 줘. 그래 알겠어. 그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문의해줘. 거기다 주소 알려줄게. 커피 보내줘서 고마워. 이런 식의 조공도 별풍선이 꼭 아니랄지라도 좋아. 현금 거래는 안 되거든. 아프리카에서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아니 전마가 뭐 우마야? 인간 루아 커피를? 스낵에 커피 정말 이게 여유 아닙니까? 맛있네 생각보다. 청년제과 주영이가 사온 거야. 먹을만하네. 오란다. 부드러운 오란다. 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슈하고 내가 좀 새로운 게임 하나 들고 와봤거든? 로스트 인 플레이라고. 이게 퍼즐 게임인데 재미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2만원짜리 게임이네. 2만원.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성 있는 퍼즐이 있는 이 Lost in Play라는 게임입니다. 노잼이야? 별로야? 뭘 해도 노잼 올라올 것 같으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게임 드디어 나왔더라. 존나 기괴한 그 게임 스콘. 무슨 게임이냐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런 게임 맵 디자인, 무기, 괴이한 형태의 침울한 테피스트리의 악몽 같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의 게임이라는 거지. 스콘. 이 게임의 개발 기간이 꽤나 길었던 걸로 알고 있어. 6년의 기다림치고는 별로야. 기대치가 좀 높았나? 좋은 소재를 갖고 있어도 퍼즐 요소가 주력이다. 보여준 양 게임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히읗 히읗. 그러니까 이렇게 스콘 이 게임은 근데 뜨뜻 미지근한 것 같네. 스콘 이 게임. 스콘은 걸읍시다. 걸으는 걸로 하고. 아 돔키퍼 브로테이토 그만 찾으라고. 돔키퍼랑 브로테이토는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많이 했어.
파킹 돈키퍼 브랄타투 아류작이나 좀 찾아보라고. 약간 내가 했던 그런 게임들이 재밌었나 보네. 그 로그라이크 장르. 근데 로그라이크 장르 게임이 지금 인기 있는 게 3종 세트가 있어. 다 방송에서 보여줬던 게임들인데 한번 보셔봐들. 카테고리 로그라이크. 자, 브로테이토가 지금 가장 압도적인 1등이야. 그리고 컬트 오브 램,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하기에 좋은 게임은 아니야. 자신이 어떤 그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약간 내가 마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의 어떤 저 마을, 그리고 저 뭐랄까 종교? 요런 거 만드는 거지. 방송용 게임 아니고, 방송용 게임 아니고. 아, 그거 노잼이야. 스파이더맨 솔직히 초딩 게임이야. 난 그거 다 깼잖아. 옛날에 유튜브에서. 돔키퍼. 이렇게 있고. 그니까 지금 뭐 새로운 게 없어, 지금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을 다 추려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재밌어 보이는 게임들은 없다. 이거 뭐지 이거? 처음 보는데. 아 이거? 이거는 흐름이 너무 느린 돈키퍼 같은 게임이긴 한데 그닥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재미를 줄 만한 게임은 없다. 이게 제 말입니다. 이거 뭐지? 탄막 슈팅 로그 제네시스? 로그 제네시스? 로그 제네시아. 제네시아. 어? 그래픽 좀 훌륭한데? 뭔가 특이한데? 기본 골조는 뱀설을 아주 많이 닮아있네. 압긍인데 여러분? 압긍인데 압긍? 한글 됐나요? 한국어 있어, 한국어 있어. 그러면 갓게임이죠. 와. 맛있다, 한글 줘.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빨리 업데이트 내놔. 재밌음, 할만함. 업데이트 좀 해라. 업데이트 좀 해라. 어? 야, 이거 압금이면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뱀서 상위 호환이요? 장바구니 담아 놓을게. 장바구니 담아놓을게. 그럼 오늘도 로그라이크야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도 로그라이크다?
오케이. 로그라이크 기반인데 파킹 동티파처럼 신박한 거 재밌었는데. 다음에 딴 장르 좀 하자. 자, 일단 좀 넘어가고요. 게임은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프리하게 방송하시죠. 아니 여기 뭐 섹스 어쩌고저쩌고 나오길래 뭐야? 클릭했더니 어우 쉣. 아이구야. 네. 뭐 봤노? 야 무슨 스팀에서 저렇게 야겜들을 많이 파냐? 어 다 나와 완전히. 자 그럼 이제 오늘 종게임을 좀 긴 시간을 좀 호흡을 가져가 봅시다. 오늘 먹방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오늘 먹방 없어요. 아 근데 나는 오늘 솔직히 오슈를 하는 게 맞나 싶어. 그냥 오늘은 게임방 가는 거 어때? 약발방 가자고? 알았어. 그러면은 오프닝 때 내가 요즘 약발방을 많이 틀었으니까 간만에 약발방 한번 해봅시다. 하다가 분위기 족 같으면 다른 거 할게요. 예, 바로 게임 갈게요. 예. 근데 또 이 시간에 들어가는 약발방은 또 모르지. 맞지. 나도 이제 욕을 별로 안 하고 싶어.